참치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법간장으로 참치회를 재워서 밥 위에 올려서 덮밥으로 드시면 되는 요리인데 이 맛이 정말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. 마법간장 하나. 네, 흔들흔들 좀 이렇게 채워질 정도. 이 마법간장에는 대중적인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. 조금 단맛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물을 좀 섞어주세요. 참치회 걷어보면은 와사비 있잖아요. 와사비의 알싸함이 참치를 더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. 자, 이렇게 알싸한 맛이 감도는 맛있는 간장이다 싶으면 된 거고요. 참치를 올려줄게요. 이렇게 재우고 한번 뒤집고 앞 뒤로 골고루 묻혀주고.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절대 짜지 않아요.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적당히 식은 밥. 자, 너무 뜨겁지 않은 밥. 이 위에다가 먼저 간장을 뿌려주세요. 이 과정이 있어야지 고명과 밥의 일체감이 생기거든요. 한 큰술 반 정도 갈게요. 이 위에다 참치를 올려주시면 돼요.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이쁘다 싶은 거를 낮아지게끔 혹은 높아지게끔 올려주시고요. 와사비 가운데 올려줄게요. 생강초 있잖아요. 이 참치에 생강초를 올려 먹는 게 꼭 필요한 맛이거든요. 간장을 한 숟갈 크게 이렇게 뿌려주세요. 맛있는 마구로 찌개 덮밥, 참치 절임 덮밥이 완성입니다. 이걸 드시는 방법이 참치와 밥과 초생강, 와사비가 다 같이 가야 돼요. 저는 그 초 들어간 밥에 쨍한 맛이 싫거든요. 이 약간 알싸한 비린 맛을 싹 잡아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말이 필요 없어. 계란이 신선하네. 살짝 뿌릴게요. 네.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. 계란이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거. 계란의 효과가 너무 맛있다. 훨씬 촉촉하고. 제가 다 먹어봐요. 어떡해요? 다 드셔야죠, 그거는. 그래서 미리 한 점씩 준 거야.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. 참치 없어도 진짜 맛있어요. 저 약간 간장이랑 그냥 밥만 줘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아, 김을 드렸어야 했네. 이제 생각났네.